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79회 전산세무 1급 실기 기출문제 문제 4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원천징수 관련된 문제고요. 자, 4-1번이 조금 복잡한 듯합니다.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다음은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월 31일 퇴직한 거주자 이동화이고요. 1월분 급여 대장에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 일단 제일 먼저 할게 급여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 퇴직소득이 있네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급여 대장 작성 시 사원 등록사항, 수당, 공제사항을 등록한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문지에만 있고요. 다른 가족은 없습니다. 1월분 급여 명세가 있는데 기본급, 여러분 가족 수당은 비과세 항목이 없어요. 네, 야간 근로수당인데 이 사람 관리부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 급여고요. 월차 수당은 비과세가 없고 전부 다 과세 급여고요. 식대가 별도 식사 제공 없으니까 이거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고 여비 지급 안 받았으면 이것도 비과세 요건 충족. 두 가지가 비과세고요. 나머지는 이제 공제 항목은 있는 대로 입력할 거고요. 3번 전 임직원 중 명예퇴직 신청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으며 이동화의 퇴직으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하여 자 합해가지고 얼마요? 6천만 원과 위로금까지 해갖고 1억 원을 지급하는데 이것도 퇴직금 맞아요. 그런데 3천만 원 현금 지급했고 나머지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여 해주었다. 과세 이연을 했네요. 자, 문제는 뭐 자료가 많긴 하지만 간단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급여 자료 입력 메뉴로 가셔가지고요. 일단 수당 공제로 가셔서 지금 뭐 전체 입력 사항 중에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있으니까 넘어가시고 야간 근로수당은 과세로 할 건데 이게 특이한 이건 우리 원천징수 본문에서 배워서 아시죠? 이동화 직원이 이분이 생산직에 체크가 안돼 있으면 생산직 체크가 돼 있어야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로 돼요. 그래서 수당 공제에 그냥 이거는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본급 있고 가족 수당 있나요? 가족 수당이 없네요. 과세 코드로 가족 수당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과세 코드로 월차 수당 있나요? 월차 수당은 있네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삭제해 버리시면 되고요. 됐죠? 하고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지금 1월분 급여니까 1월 하셔가지고요. 1월 31일 날 매월 말을 지급했다. 근데 지금 제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이 사람 중도퇴사한 날짜가 체크가 안돼 있네요. 보통 입력을 해갖고 주는데 이번에 역시 입력을 안 해서 줬어요. 그러면 자 실제로 퇴사한 날짜가 1월 31일, 2018, 1월 31일 날 퇴사했다. 이 날짜 꼭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1월 31일자. 자, 퇴사자고요. 기본급 문제에서 400만 원 줬습니다. 가족수당 밑에 있지만 가족수당 50만 원 줬고요. 야간근로수당 여러분 40만 원 입력하시면서 얘가 비과세 코드지만 생산직으로 체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생산직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로 사원 등록 메뉴에 체크 안 해놓은 이거는 보세요. 비과세로 안 잡히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월차수당 12만 원. 자, 식대는 비과세가 돼야 돼요. 식대는 20만 원. 입력하면 여기에 10만 원이 비과세로 나타나면 되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30만 원.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일단 입력이 끝나고요. 자, 종료를 눌러서, 일단, 하고, 종료를 누르시면 안 되죠. 국민연금. 이게 실무지상 습관이 돼가지고. 자, 국민연금 20만 원 문제에서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문제에서 30만 원, 문제에서 준 대로 입력하셔야 되고요.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자, 소득세 넘어갑니다. 엔터 치시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뜨죠. 그럼 급여 반영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도정산 적용함이라고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되셨죠? 하시고, 종료를 눌러주시고요. 아까 사원등록에서 확인을 안 했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사원등록에서 부양가족, 배우자만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자, 확인을 했으면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로 가셔가지고요. 중도퇴사자의 이동화 사원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영수일자도 지금 실제로 지급한 날이 1월 31일 날 지급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도퇴사자와 영수일자도 1월 31일로 하시면 돼요. 하시고 이제 퇴직소득자료 입력하셔야 됩니다. 끝난 게 아니죠. 지금 지급을 1월달에 퇴직 지급했고요. 자, 코드 도움박스에서 이동화 사원. 자, 실제
과세퇴직급여 얼마 지급했다고 그랬어요? 1억 원 지급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억 원 전체 중에서 연금계좌 취급자, 지금 삼성생명이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11181, 그다음에 12345 하시고요. 233, 이건 하이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113, 114 이렇게. 입금은 언제? 2018년 1월 31일 날 입금을 했어요. 실제로 계좌 7천만 원 입금을 하면 여기는 숫자가 과세 이연이 되니까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종료를 눌러서 빠져나가신 후에, 자, 문제에서 지금 뭐뭐 하라고 그랬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포함해갖고 급여대장 작성했고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월달 해가지고 이 사람 마감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작성된 걸 확인을 하시고요. 이건 확인만 하시면 돼요. 열어서. 그리고 마지막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1월달로 해가지고 쭉 가보세요. 그냥 쭉 엔터 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달 원천지 이그 마지막 달 1월 달에 이제 그 근무한 마지막 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하시면 여기에 522만 원 그다음에 첫 달치만 지급을 했으니까 중도퇴사로 동일하게 잡히고 1억 원 지급되면서 과세 이연돼서 세금이 좀 줄어들었죠. 이렇게 하시고 종료를 자, 저장하시고 종료를 눌러주시면 문제 풀이가 마무리가 됩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되게 좋은 문제예요. 실무적인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1번에 별표 3개 치시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면 되고요. 대신 2번이 좀 쉽죠? 다음은 2018년 8월 기속 기타 소득 지급 내역이다. 자료를 참조하여 기타 소득자 등록 및 자료 입력을 하시오. 소득자의 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타 소득이라고 돼 있으니까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자 등록을 할 거고요. 자, 우리 표 밑에 장중동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고 코드 1번으로 등록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기타 소득인데 일시적 강연료입니다. 그래서 네, 일괄 변경 이거는 뭐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게안 나올 건데 그냥 일괄 지금 현재 2018년까지는 70%가 맞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코드 1번으로 하셔가지고요. 코드 1번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자, 상호 성명 해가지고 이름이 특이하네요. 장중동 하시고요. 거주자다. 뭐, 문제에서 소득구분 하셔가지고요. 일시적인 강연료. 76번 코드로 가는 거고, 내국인입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840725-1111111. 하시고, 뭐 오류는 있지만 맞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입력하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금액 300은 조금 이따 입력할 것이고요. 지급일은 아직 입력 안 하는 거고. 제시된 주민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고요. 나머지는 뭐 특이한 사항 없죠? 뭐 소득자 구분 실명 이런 거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문제에서 준 것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종료를 눌러서 빠져나가신 후에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자, 지급을 언제 했죠? 8월 22일. 8월 22일 날 지급했습니다. 자, 코드 도움 박스 하셔가지고 장중동 해서 위에 여기 다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지급 총액을 300을 지급했는데요. 37에 21, 필요경비 210만 원인데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 필요경비 260만 원 지급했대요. 그럼 21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했으면 260만 원 입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안 맞아요. 이 원천징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뭐 그렇게 하라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이론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실제 필요경비 추정의 개념을 아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70%보다 더 많은 필요경비가 입증이 되면 더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260만 원 입력하셔가지고 8만 원에 8천 원 원천징수가 되게끔 하시면 됩니다. 끝나고 나면 종료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기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추정의 개념이 무엇이냐를 알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이론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법인세로 바뀝니다. 회사를 영테크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거고요. 법인 조정 탭을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법인세 문제 풀도록 할게요. 5-1번부터 풀 거니까 열심히 복습도 하시고 예습하신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